네, 안녕하세요. 오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만나볼 학생은요. 자, 국내 대학을 재학하고 있다가 싱가포르 사립대학으로 다시 재입한 학생의 케이스인데요. 자, 최근에 국내 대학을 다니고 있다가 싱가포르 옮겨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학생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요. 너무 반갑다, 전화로. 먼저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히 자기 소개해 줄 수 있겠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 사립대인 SIM에서 Diploma of Management Studies를 공부하고 있는 서민소입니다. 아, 그래. 인터뷰 응해줘서 정말 너무 고맙고, 먼저 우리 공식 질문인데, 싱가포르 유학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겠니? 네. 일단 싱가포르로 유학을 떠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얻을 수 있는 기회 때문이었어요.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진로를 경영 매니지먼트 쪽으로 기획하고 있었는데 한국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생각했던 대학 공부랑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렸는데 싱가포르가 딱 눈에 들어왔어요. 싱가포르는 알다시피 경영의 중심지라고 할 정도로 금융기업과 다른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로 오면 어떤 형태로든지 저에게 많은 도움과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싱가포르이 좀 뭐 다민족 국가이기도 하고, 그지? 뭐 글로벌 네. 기업들도 많고. 뭐 아무튼 민우 같은 경우에는 한국 대학을 좀 다니다가 또 싱가포르에 있는 SIM 사립대로 갔기 때문에 좀 느끼는 게 좀 더 다를 수 있겠다, 그치? 네. 그러면은 이 한국 대학하고 싱가포르 대학에 대해서 좀 차이점도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나중에 있다가 더 물어보도록 할게. 자, 그럼 다음 질문인데 지금까지 민우가 느낀 싱가포르 유학 생활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해? 일단 장점은 아무래도 해외에 있기 때문에 영어가 진짜 많이 늘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해외에 많이 살고 그래서 영어에 좀 자신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 들어가서 한동안 영어를 안 써서 좀 무뎌졌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다시 오면서 영어를 쓰니까 확실히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 생활에서의 영어도 불편함을 못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해외 대학을 다니니까 제 능력을 다방면에서 국제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영어로 배우기 때문에 미래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우가 방금 얘기한 것 중에 다른 나라에서 좀 더 있어봤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디 있었었어? 완전 아기 때는 인도에 있었고 중학교 때 독일에 있었어. 여러 국가를 왔다 갔다 했구나. 네네. 그럼 또 싱가포르에 대해서 느끼는 게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영어 배우기에 좋다는 거지, 싱가포르이? 네, 확실히 거의 모든 국민이 영어를 쓸 줄 알다 보니까 제가 약간 독일에 있었을 때는 영어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싱글리시라는 게 좀 있잖아, 싱가포르에. 네네. 그것 때문에 좀 뭐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어? 엄청 나이 드신 분은 조금 뭐 잘 못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다 이해할 정도로 하셔서 저는 딱히 문제는 없었어요. 아, 그래. 이거는 좀 받아들이는 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싱글리시가 좀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뭐 영어를 못해도 무시하지 않으니까 좀 더 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바로 또 다음 질문 해볼 건데 지금 민우가 SIM 사립대학에 재학하고 있잖아. 네네. 사립대학 중에서 가장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학교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간략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아, 네. 저희 SIM의 장점이라고 하면 역시 다양성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SIM 디플로마를 끝내고 저희가 원하는 제휴 대학을 선택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에게 열린 기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일단 SIM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대학을 선택하지 않아도 돼서 그 대학들을 더 많이 알아보고 경험해보고 선배들도 만나고 할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시설도 사립대라고 해도 믿기지 않을 만큼 시설이 되게 좋아요. 편의시설이나 학생 생활도 좋고 그리고 동아리가 많아서 되게 큰 장점 같아요. 그렇지. SIM이라고 하면 일단은 사립대 중에서 가장 뭐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지? 뭐 편의시설 뭐 기타 등등등 네. 동아리도 꽤 많다고 하더라. 네. SIM에서 자랑을 참 잘 해줬는데 학교 관계자분들 지금 보고 계시면 서민의 학생에게 밥이라도 꼭 한 끼 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어로 자막 쭉 띄워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좀 다른 질문을 해볼 거야. 민우가 아까 국내 대학을 다니다가 싱가포르 사립대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두 대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줘. 그 국내 대학하고 싱가포르 대학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니? 제가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은 과목 수인 것 같아요. 과목. 한국 대학은 저희가 강의를 골라서 수강 신청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SIM 같은 경우에는 필수 과목이 세 가지밖에 되지 않고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과목이라 진짜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돼서 저한테는 정말 편하다고 생각이 들었어. 뭐 한국 대학에서는 수강 신청하다 실패한 적도 자주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에는 수업 참여도도 매우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은 교수님이 주가 되어서 약간 내용을 그냥 알려주시는 수업이 많다면 확실히 외국은 학생들과 소통이 많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학생들의 협력을 요구하는 수업이 많은 것 맞아. 그 한국 대학하고 이 싱가포르 대학하고 차이점이 수강 신청을 하느냐 마느냐. 그치? 수강 신청하다가도 고민하는 경우 많은데 일단 싱가포르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 필수만 거의 들으니까 짜여져 있는 수업을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 그런 게좀 편할 수 있고. 근데 민우가 얘기한 것 중에서 협력 그리고 소통, 참여 수업 얘기하는 것 같아. 그지? 맞아. 우리나라는 약간 주입식을 좀 많이 하지. 근데 싱가포르 대학에서는 막 이론을 막 알려준다기보다 뭐 프로젝트를 해서 협력이나 이제 이런 게 많으니까 좀 거기서 오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좀더 재밌는 것 맞아, 맞아. 그렇다고 뭐 공부가 쉬운 건 아니고. 그건 맞죠. 과제도 많고, 그지? 자, 그러면 민우가 생각했을 때 싱가포르 대학이 좋아, 국내 대학이 좋아? 저는 싱가포르 대학 쪽에 손을 들고 싶어요. 그래. 오, 이거는 예기치 않았던 질문인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 일단 여기 학교 생활도 말했다시피 좀더 편하고 일단 대면 수업을 하는 메리트가 저한테 좀큰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라서. 근데 한국도 지금 대면 수업해, 이제. 그건 맞죠? 아, 근데 나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교수님들한테 좀 다가가기가 어렵다거나 그런 거 있어, 싱가포르에서? 이게 제가 한국이랑 좀 차이점이라고 생각했던 게반 분위기도 학생들끼리 좋고 게다가 교수님까지도 좋아서 한국에서는 제가 뭘 교수님한테 여쭤볼 때 약간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정말 딱딱딱하게 여쭤봤는데 여기선 조금 편하게 아 그렇지.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누군데 이걸 몰라서 도움 좀 주실 수 있나요? 약간 이렇게 약간 친구 같은 좀 편안함? 맞아. 그래서 진짜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그게 또 영어로 하니까 그런 것도 있어. 한국말은 존댓말을 좀 이렇게 하고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맞아, 맞아. 자, 그 다음 질문인데. 그러면 한국 대학하고 그 싱가포르 대학하고 이렇게 뭐 각각 친구들하고 지내는 게 어떤 차이점 같은 게 있니? 저는 차이점 거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친구 자체에서는 뭐 별다른 차이점 없이 친해질 수 있었고요. 근데 여기 뭐 오징어 게임이나 뭐 이번에 나온 지옥 그런 한국 콘텐츠가 인기 많아가지고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인들한테 되게 관심 있어요. 맞아. 이 진짜 이 우리가 해외 나가면 느끼는 게 이런 한류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살잖아. 이거 진짜 상 줘야 돼. 그거. 자, 그러면 아까 국내 대학하고 싱가포르 대학 중에 어느 곳을 선택하고 싶냐고 물어봤잖아. 만약에 서울대라면? 이거는 조금 많이 고민을 해야겠죠. 고민은 해. 서울대 가야지. 웃자고 맞네요. 한번 한 얘기고. 이제는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 SIM 대학에서 나오는 과제나 시험의 난이도는 좀 어떠니? 저도 여기 SIM 대학 들어올 때이 부분이 제일 걱정됐었는데 저한테는 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많이 괜찮았어요. 아, 그래? 문제가 난해하고 막못풀 정도는 아닌데 확실히 수업 내용을 다 이해하고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진짜로 안 놓치고 꼭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비학점이 나와야 싱가포르의 SIM에 있는 가장 좋은 대학, 버밍엄 대학을 들어갈 수 있거든? 맞죠? 근데 비학점 유지하기가 좀 힘든 편이니? 저도 영어로 수업을 좀 오랜만에 해봐서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진짜 딱 수업 내용을 착실하게 따라가면 저는 대부분 한국 애들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전공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영어를 좀 공부를 안 해가면 힘든 건 사실이잖아.
네, 그건 맞죠. 그래서 좀 사전에 공부하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지. 네네. 확실히 그냥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맛만 보더라도 다른 애들보다 좀더 이해를 잘하니까. 맞아. 그 쌤이 그저 우리 데뷔반 같은 거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고 가는 애들이랑 안 하고 가는 애들이랑 좀 차이가 있더라고 보면 학점. 그쵸, 그쵸, 그쵸.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볼게. 그 지금 SIM 대학에는 보통 어떤 국적의 친구들이 있니? 이건 아무래도 반마다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반은 중국이랑 싱가포르 친구들이 제일 많고, 인도네시아랑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권 친구들이 되게 그렇지. 아무래도 많아요. 아시아권이니까. 네, 맞아요. 혹시 한국 학생들 엄청 많아? 일단 들어오지 못한 한국 애들도 많은데, 저희 반에는 한 명밖에 없어요, 와, 아직. 그럼 한국인 비율이 되게 많은 대학이 아니구나. 네, 맞아요. 이게, 그래, 맞아. SIM이 그런 거 좋아. 국적 비율도 좀 다양한 편이고, 한국인이 되게 많이 있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학생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왜 우리나라 대학은 딱 들어가면 막 MT다, 뭐 술이다, 뭐 선배들이 부른다,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복잡함들이 있잖아. 싱가포르에서는 좀 어때? 이런 대학 캠퍼스 생활이? 일단 술 문화나 좀 버거운 문화는 없는 것 같아요. 각각 개인으로서 친해지는 게좀더 커서 서로 존중도 많이 하고 마찰이 생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맞죠, 어디, 무리에 껴가지고, 뭐, 술을 먹으러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선배들에 의해서 뭐, 따라다녀야 되는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자기가 잘하면 되는 거네. 맞아요. 사실 이런 게 되게 편해, 어떻게 보면.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까지 많은 질문들을 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답변을 해줘서, 학생들이 정말 도움 많이 될것 같아. 자, 마지막 질문인데, SIM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 자, 이 후배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부탁할게. 일단 저도 여러분과 같이 진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대학에 왔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도 않고 현재 정말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코로나가 걸려 있는데도 이 정도면은 풀렸을 땐더 재밌을 테니까 여기 대학에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고, 지금 민우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다 마스크 벗기면 정말 잘생긴 친구인데. 진짜 아니에요. 아무튼 정말 고맙고, 학교생활 잘하고, 뭐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줘. 네, 알겠습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 잘생긴 서민우 학생의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사실 이 친구가 싱가포르 떠나기 전에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또 지금 싱가포르에서 적응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자, 민호 학생, 끝까지 잘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또 다음 편에서도 다른 학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